아, 주니퍼 이래. 야, 오래간만에 왔고, 불탄 나무들은 다 하얗게 이제 그 채들은 벗어졌고, 땅에는 비가 와가지고 잡초들이 아주 무성하게 자랐고, 세월이 약이네, 세월이. 모든 것이 세월이 약이야. 야, 계곡에 물이 쫙 흐르고. 이거야? 응. 이거 또 향 있어. 이건 뭐지? 이게 생강이야? 어? 얘 똑같은 거구나. 물 흐르는, 향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쫙 들리고. 닳는 거야. 야, 이거 만전 있다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래도 몇개 뿌리가 나오네. 여기 이 나무는 검은 것이 다 지워지질 않았네. 풀들은 아주 무성하게 피었고, 주니퍼 나무는 이렇게 그래도 대부분의 주니퍼 나무는 뿌리에 새싹이 나오고 있고, 이런 잡초들은 1년생 같지만은 잘 살아나고 있고. 야, 자연이 자연에 의해서 불탔지만은 또 자연적으로 이렇게 회생하는 회복 능력이 또 있으니까, 땅의 회복 능력이 자연을 회복시키고 있네. 자, 이런 풀들은 이게 씨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씨가 있어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거기 때문에, 여기에 비가 오고 나면 그 씨가 이제 새싹이 트게 되니까 상당히 많이 번진 것 같아요. 이렇게 노란 꽃은 이건 그라운드 커버 비슷한 건데, 이게 봄이면은 상당히 많이 온 들판을 다 덮었던 꽃인데, 지금 조금 그래도 남아 있고, 요 꽃도 요것도 그라운드 커버 같은 꽃인데, 요것들 보라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, 지금 늦은 가을, 초가을인데 그래도 물기가 있기 때문에 좀 피어 있네. 만지니까 손이 그 기운에 의해서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어. 이 좌시아 트리들이 이렇게 이제 뿌리가 썩기 시작하는 거야. 이게 쓰러져 가지고 불에 의해서 타서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. 아무튼 자연의 회복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, 인간이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빠르고, 그다음에 더 자연스럽고, 그렇게 회복 능력이 강한 것 같아요. 이 좌시아 트리가 이 정도 이렇게 큰, 앞에 보이는 저렇게 큰 좌시아 트리가 되려면은 이게 보통 3, 40년은 걸려야 이 정도 큰, 이 정도 크기로 크려면은 3,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이 좌시아 트리가 이 정도로 회복이 되니까, 지금 밑에서 불나고 나서 새싹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커야 되니까 또 3, 4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. 그라운드 커버에, 야, 노란 그라운드 커버가 상당히 많이 피어있고. 주니퍼는 살아나서 불탄 데서 새싹이 나온 주니퍼는 없는 것 같아요. 주니퍼가 다 불타고 새싹이 나온 데는 없고,
야, 이렇게 탄 흔적이 있는데 저 흔적만 있지 새싹은 없는 거야. 이 좌시아 추리 밭, 아까운 좌시아 추리. 참 멋있던 좌시아 추리였는데 다 불타고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가 내려서 하얗게 됐는데, 이게 이제 시간이 더 흐르면은 밑둥이 썩어가면서 나무가 다 쓰러지겠지. 쓰러지고 나서 거기서 새싹이 나오는 것들이 좀 더 커가면서 또 20년, 30년, 40년, 100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고목들이 생길 거고. 풀이 이렇게 자풀들이 잘 자라는 것은 가끔 비가 와주고 아침에 야, 이 나무가 요 캠프장 했던 중간에 딱 서가지고 바닥을 다듬어놨기 때문에 아주 상처가 없이 잘 살았던. 이 나무도 요 주니퍼 나무도 요 나무 잘 다듬어놨었는데 아주 잘 크고 있고 좋아요. 그때 중간에 그 캠프그라운드로 사용하던 중간이었기 때문에 바닥에 풀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요 나무 주니퍼 나무가 그래도 몇 그루 살아있고, 이 좌시아 트리가 아주 저렇게 멀쩡하게 상처 없이 서 있는 좌시아 추리가 이렇게 있으니까. 이것도 중앙에 아주 기가 막힌 좌시아 추리인데 이렇게 넘어졌네. 외곽으로 이렇게 여좌시아 추리는 껍질은 다 벗어졌는데 그래도 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, 이야, 옷을 완전히 벗고서 발가 벗겨져가지고 발가 벗겨진 상태로 살아있네. 그래도 저 위에는 저렇게 와, 신기하다. 이 나무는 화상을 겉에는 입었는데 속에는 살아있어. 그 나무도 조그만 나무지만 화상만 입고 살아있고. 이 쑥이 아주 쑥대밭이었는데 아주 향기가 향기가 아주 좋아요. 이 쑥 향기. 와.